그동안 비도 자주 오고, 그래서 버섯이 좀 올라왔으려나 하고 야산에를 와봤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아직까지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보통 버섯은 한 20도, 22도, 그 기온에 많이 솟아나는데, 요즘 아직까지 남부지방은 비는 오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온도가 27도에서 30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버섯 자체가 아직까지 귀합니다. 근데 이제 마침 여기 이 부근에는 깨꼬리 버섯이 잔뜩 피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깨꼬리 버섯을 좀 채취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꼬리버섯은 이제 색상이 이쁘고 하니까 꽃버섯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이향이 난다고 해서 오이꽃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향긋한 향이 나는 맛있는 버섯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소나무 잎이 낙이 밑에서 떨어져 썩은 자리에서 나기 때문에 버섯을 채취를 하면 이렇게 티끌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버섯 크기가 워낙 작아서 채취하는데도 채취해서 양을 채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나중에 먹기 위해서 이제 이 티끌 가리는 작업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버섯이 크기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볼품은 없지만은 쫄깃하게 씹는 맛이 좋고 또 향도 좋고 그래서 이제 부침개를 부쳐 먹어도 좋고 버섯 덮밥을 만들어도 좋고 장아찌를 만들어도 좋고 뭐 라면 끓이는데도 또한 주먹 넣어도 좋고 두루 요리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버섯이라서 저는 굉장히 즐거워를 하는 버섯입니다. 예전 약선 요리 전문 식당을 할 때는 이 버섯을 100리터 배낭으로 요 시기에 한 서너 배낭씩 채취를 해다가 장아찌를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손님들 밥상에 반찬으로 제공을 했었는데 손님들이 무척이나 맛있어하고 좋아했던 그런 버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식당을 안 하는 지금도 시간 나면은 채취를 해다가 또 말려놓기도 하고 또 장아찌도 담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버섯을 서양 사람들은
엄청 선호하는 버섯이라서 미식가들이 이 버섯이 날 때가 되면은 이 버섯 나는 지역으로 찾아다니면서 이 버섯을 먹으러 다니고 또 이제 통조림으로 가공을 해서 판매도 하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선물로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왔을 때는 부분 부분 조금씩 조금씩 피어 있었는데 이번에 태풍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면서 저렇게 곳곳에 산속에 노랗게 저렇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꽃버섯이 되어 있습니다. 감벌 작업하면서 소나무 잔가지를 감벌해서 이렇게 쌓아둔 이런 곳에서 자라는 버섯은 다른 장소에서 자라는 버섯보다 훨씬 개체수가 좀 그래도 그나마 큽니다.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새로 돋아나서 아주 색깔도 예쁩니다. 아직까지 뭐 마르거나 일찍 올라와서 삭거나 그렇게 하질 않고 그랬는지 아주 색깔도 이쁘고 해서 여기서 이 봉지로 한 봉지를 따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위에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이 버섯만 따는 것만 보여드리면은 좀 지겨울 수 있으시니까 일단 카메라를 끄고 또 다른 버섯을 만나면은 또 카메라를 다시 켜게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기온이 좀 높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버섯은 통 보이지를 않고 그 흔한 독버섯조차도 하나 안 보입니다. 그 이제 이 깨꼬리 버섯만 지금 잔뜩 올라와 있어가지고 깨꼬리 버섯만 이렇게 줄기차게 따고 있는데 좀 기온이 더 내려가야만이 버섯이 이제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 저기에 다발방패 버섯이 하나 보입니다. 깨꼬리 버섯 외에 모처럼 다른 버섯을 하나 보네요.
이것이 다발방 배버섯입니다. 다발방 배버섯은 제가 오래 전부터 이것도 약선 요리 전문 식당 할 때부터 식용을 하던 버섯인데 향이 향긋함이 참 좋습니다. 아직 싱싱하네요. 이 버섯이 이제 다발로 이렇게 뿌리 하나에서 다발로 이렇게 피고 또 많이 크면은 전쟁터에서 쓰는 방패만큼이나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발 방패버섯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아삭아삭한 싸그락싸그락한 느낌이랄까요? 씹으면은 그리고 이제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달콤하고 향긋한 향이 납니다. 근데 이제 전쟁터에서 쓰는 방패만큼 크게 자라버리면은 이 자루를 분지를 보면은 자루 속이 녹으면서 물이 나오고 비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리 커도 먹기가 곤란한 게 쓴 맛이 뜰고 쓴 맛이 많이 받치는 버섯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커버리면은 그 데쳐가지고 물을 하루에 두 번씩 비워 갈아주면서 한 3, 4일 우려내도 뜰고 쓴맛이 받쳐서 음식으로 조리하기에는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루를 분질러 가지고 자루 속이 매끈하면서 탱글탱글할 때 눌러봐서 꼭 들어가지 않고 탱글탱글한 이 정도일 때가 제일 먹기가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올라온 지 한 2, 3일 되어 가지고 크기도 적당하고 또 썩지도 않고 이런 때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다발 방패버섯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육질이 짜면은 물이 나오고 물커등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크기는 커도 먹기는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또 이제 이 근방에 있는 깨꼬리버섯은 좀 상태가 크고 좋은 거는 다 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 거기 가서도 또 다른 버섯이 보이면은 카메라를 켜고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달걀버섯이 하나 발견을 했는데 너무 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달팽이가 다 긁어 먹어버렸네요. 이것도 굉장히 쫄깃하고 맛있는 버섯인데 아깝습니다. 여기도 식용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는 곳인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기온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멧돼지가 이렇게 막다 파헤쳐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섯 포자가 다 말라 죽어버리거나 빗물에 쓸려 내려가 버리는데, 잡버섯, 독버섯조차도 구경하기가 힘이 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더 기온이 빨리 내려가 주기를 바래야 되겠습니다. 내려오다가 쌀이버섯이 많이 나는 곳에 들러봤더니 저 위에서 쌀이버섯이 별로 안 났길래 안 났으려니 하고 들러봤는데 여기는 나기는 났습니다. 그런데 벌써 썩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운데요. 이렇게 자라 올라오다가 다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방패버섯, 다발 방패버섯도 짐승이 그랬는지 이렇게 다 뿌려트려 놨네요. 뿌려트려서 이렇게 흩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쌀이버섯이 다 썩고 있습니다. 아, 참. 엄청나게 올라오는 데인데 올해는 이 자리에서 쌀이버섯 딱이 틀린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다 썩어버렸으니 제대로 크지도 않고 다 썩어버렸네요. 예전에는 이런 거한 송이가 주먹보다도 더두배 정도 크게 자랐었는데 크기도 작고 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썩어버렸습니다.